자, 영어 읽기 수인 Week 1, Lesson 2 동영상 시작합니다. 자, 수업 규칙 얘기하다가 이제 동영상 그만쳤죠? 잘 들리나요? 여보세요? Hello? Check, check.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한번 확인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피드백을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수업 규칙까지 얘기를 했었고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영어 읽기 쓰기 연습에 관한 공지사항입니다. 강좌명과 교재 영어 읽기 쓰기 연습 연습이라고 붙은 이제 수업이죠. 영어 읽기 쓰기 연습이에요. 연습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연습이란 게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분들의 수업에서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완벽한 문장이 아니더라도 자꾸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해봐야겠죠. 읽기니까 말하기가 아니고 쓰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다 연결되는 거 알죠? Reading and writing, listening and speaking. 리스닝 앤 스피킹이 뭐죠? 듣기와 말하기. Reading and writing은 읽기와 쓰기입니다. 읽는 것은 눈으로 보고요. 쓰는 것은 이제 손으로 쓰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지가 아니라 약간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리딩이면은 그냥 남이 쓴 걸 읽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리딩이라고 하는 순간 남이 쓴 거를 읽었으니까 남이 쓴 것만큼 나도 쓸 수 있어야 돼서 라이팅이 붙어 있어요. 리스닝과 스피킹이 붙어있는 것처럼 남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 미국 드라마 넷플릭스를 본다든가 뭐 이렇게 봤습니다. 들었어. 그러면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짝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리딩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문법적으로 저는 어휘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는 어휘력이 풍부한 심지어 뭐 아름다운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나중에 라이팅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시험 문제를 풀어서 문법이 틀린 점, 영작을 해서 여기서 빨간 줄 긋고 스펠링 틀리고 문법 틀리고 이런 걸 다 체크하는 게 늘 것 같죠. 영어가 빨리 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문제집을 빨리 풀어보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보고 이런 게 빨리 문제가 영어가 늘 것 같은데 사실 영어가 빨리 늘고 싶으면 많이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빨리 늘고 싶다면 늘고 싶다면 쓰는 연습을 하면 돼요. 베껴 쓰는 연습 하면 괜찮습니다. 많이 읽어보고 많이 베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 문법을 틀리게 배울 일이 없어요. 사실 안타까운 일은 나쁜 버릇이 들어서 아예 처음부터 안 했으면 관련이 없는데 나쁜 버릇이 들어서 그 버릇을 고치는데 시간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틀린 거를 기억하고 있죠. 올바르게 했던 거를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시험을 볼 때 틀린 거를 더 기억을 잘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를 고치려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틀린 거를 고치려고 해서 정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오답 썼던 걸 기억하는 거지 정답을 기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도 안 느는 이유가 그런 것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피킹을 좀 잘하고 싶으면 리스닝을 잘 해보세요. 그래서 리스닝을 해서 그대로 베껴서 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팅을 잘하고 싶다. 그럼 리딩을 한 다음에 그대로 베껴서 써보는 거예요. 이게 작가의 뭐 21도를 파악하고 뭐 음률이 어떻게 되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게 여러분들한테 인이 베기도록 그냥 그걸 그렇게 그냥 외우도록 이게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한글을 가르쳐 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맞춤법을 틀렸다 그러면, 얘는 너는 그때 틀린 맞춤법 썼잖아. 틀린 맞춤법 하면서 돼가 아니라 어이가 아니라 오이가 아니라 오에로 썼어야지. 그러면서 너는 항상 틀린 맞춤법을 써,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토마토라고 써야지 도마토라고 쓰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정정이 된 언어를 여러분들한테 습득시키시죠. 그래서 오답을 자꾸 강요를 하지 않으세요. 그때 그 틀린 거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이가 언어를 배울 때는 항상 옳은 문법, 옳은 철자, 옳은 어휘를 먼저 반복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점점 더 틀린 것에서, 조금 어눌한 것에서, 조금 어색한 어휘로 배워서, 엄마 하다가 엄마 되는 것처럼, 그죠? 할머니라고 발음이 안 돼도 할미 하다가 할머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른쪽으로 나가죠. 근데 처음부터 할머니 하다가 할미로 하진 않아요, 아이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은 정보를 습득할 시간과 여유도 없이 그냥 처음부터 오답을 자꾸 연습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얘기가 길어지긴 했는데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얘기였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reading and writing은 그냥 읽고 그냥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항상 읽어보실 때 내가 문법을 작성할 문장을 작성할 영작을 잘 못해요 라는 사람들은 영작을 잘하는 사람 거를 한번 베껴서 써보세요. 베껴 쓰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냥 문법이 여러분들 몸에 그냥 배어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운전을 잘하는 게 운전을 배우고 싶은 사람의 목표라면 엔진이 어떻게 생겼고 엔진에 뭐 휘발유가 들어가서 어떻게 연소가 되고, 이거를 꼭 알아야지 운전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알면 좋죠. 알면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라이팅을 할 때 문법에 어떤 이유이기 때문에 이걸 끝에다 ES를 붙이고 뭐 동사가 이 뒤로 오고 뭐 어떻게 변형은 안 되는 거고 완료형에서는 이렇게, 이거를 알면 좋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더라도 그냥 구사할 수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 문법 선생님이 될 게 아니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는 그냥 운전을 잘하는 거지 차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영어에게 좀 더 다가간다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 배우는 사람들마다 차의 역사, 그 다음에 차의 설계 도면, 휘발유 연소 과정, 엔진 만들어 보기 뭐 이런 거 가르치면 그 운전 하겠어요? 아휴, 못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영어를 그렇게 배우고 있었으니까 이제 영어가 싫겠죠. 운전을 하는 즐거움을, 운전이 왜 편리한지를 느끼기 전부터 벌써 그냥 운전이 너무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 자체가 너무 힘들게 배우는 거니까 영어도 그렇게 배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좋은 예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영어를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쟤는 문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지가 그냥 편하게 저렇게 떠들어 대네. 저거 그냥 해외 연수 갔다 와서 그러는 거야. 누군 해외 연수 안 가면 그렇게 해외 연수 갔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했겠지라는 생각을 하겠는데, 그것도 없는 말은 아니긴 한데, 해외 연수 가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그 말을 그냥 많이 써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여기서 그 말 여러분 잘 쓰면 돼요. 라이팅 잘하고 싶으면 남이 쓴 거 잘 많이 베껴 서버로 타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진도는 중간고사 1과에서 3과, 중간고사는 5과에서 7과 이렇게 나간다고는 하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예시가 된 거지 그렇게 될 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예시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가 1급부터 3급까지의 범위를 다 붙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1과 2과 3과를 전부 다 시험을 본다. 가능도 하지만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봅시다. 진토는 1과부터 3과까지 뺄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이 책을 착실하게 잘 가져온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자, 성적평가. 이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근데 우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바뀔 수 있어요. 바뀔 확률이 7, 80%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가 솔리드한 거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했는데 바뀌었어요? 라고 난 따지는 게 아니라 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런데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학사 운영 방식은 내가 바꾸는 게 아니죠.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공간에서 에어컨을 키고 싶다면 누가 키는 겁니까? 차장님이 키는 거죠. 사장님이 춥다 그러면은 더 온도를 높이고, 사장님이 덥다 그러면 온도를 더 낮추는 거죠. 그죠? 근데 뭐 고객이 들어왔어요. 고객 상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객이 추워요. 에어컨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아, 네, 그러죠라고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거 학사 운영 방식을 이 한낱 월급쟁이인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는 그 메신저일 뿐입니다.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내가 전달하는 상황이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학사관리지원과에다가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재 온라인 과제 시험 문제에서 20% 이상 반영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네. 온라인 교재를 쓰는 선생님들은 온라인 교재를 쓰는 만큼 온라인 교재에서 시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굳이 온라인 교재 샀는데 온라인에서 나오는 문제는 한 개도 안 나오고 따로 교수님 혼자서 낸다. 그럼 온라인 교재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공지사항 6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옆에 약간 편집을 할게 있어서 그냥 뛰었어요. 교재 구매 시 교재 표면 왼편 하단에 A2, 아까 맨 처음에 교재 그림 봐줬을 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 그냥 리마인드 해주는 겁니다. A2 Students Resource Center Online Workbook and, 이게 함이 아닌데? 이게 뭐죠? 뭐가 오타가 났네요. 이게 온라인 워크북 and 디지털인데 이게 디지털을 한글로 쓰면 야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디지털 스튜던트 북 표기가 된 교재로 구매할 것, 표기 반드시 확인할 것 공지, 온라인 콘텐츠 포함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책을 관해서 구매를 할 때, 책의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봤을 때, 이건 내가 본책 중에서 가장 싼 거네, 이거 해야지라고 하기 전에, 클릭하기 전에, 장바구니에 담기 전에, 제일 확실한 방법은 학교 서점에서 구매하는 방법인데, 요즘 같은 세대, 비대면 수업하고 학교도 안 나오는데 굳이 책 사러 학교 나온다?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구매하게 되면, 이거 책 어떻게 구매하게 될지는 교양영어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했을 때, A2 Students Resource Center Online Workbook and Digital Students Book이라고 써있는 거를, 구매를 하세요. 책 제목은 당연히 Second Edition Skill for One,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이게 아마 호주 책인 것 같아요. Macmillan Education이. 그래서 한번 해보죠. 어떤 책인가요? 그다음에 교재 액세스 코드는 교재 구입 시에 여러분들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책첫 페이지 뒷장에 있어요. 옆책 표지 있잖아요. 그거 한장 넘기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구매할 때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하고 열 수가 없어요. 아마 이 책이 비닐로 포장되어 있을 겁니다. 책 안을 알아볼 수 없게, 열어볼 수 없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 책 표지 안에 액세스 코드가 있거든요. 액세스 코드로, 뭘로 들어가면 되죠? www.macmillaneducationeverywhere.com을 들어가면 됩니다. 상당히 길어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그리고 한번 하시면 되고,
어려움이 뭐 있을 거란 예상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게 교양 필수가 아니라 교양 선택을 듣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아닐 거란 예상을 해봅니다. 살짝이.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시면 되고 어려움이 있다면 나한테 연락한다고 이게 될까요? 우선 교육영어센터에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조교가 자상하게 잘 여러분과 대응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과제. 과제에 대한 듣는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과제를 하려면 책이 있어야 되죠. 책이 있으려면 책을 사야겠죠. 책을 사려면 책이 무슨 책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책이 뭔지 알았고 이제 책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열흘 주겠습니다. 열흘. 요즘에는 뭐 당일 배송, 뭐 다음날 배송, 아무리 길어도 2, 3일 배송, 일주일 이상 오래 걸리는 책 배송하는 데는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세요. 열흘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다음에 온라인 수업 맥밀란 에듀케이션 앱을 가입을 10일,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 10일. 다음 주가 아니네요. 다 다음 주인가요? 열흘 후입니다. 어쨌든 열흘 후 6시까지 모두 준비합니다. 책을 구매한 다음에 액세스 코드를 이제 해가지고 www.macmillaneducationeverywhere.com에 이제 가입을 하라는 얘기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ESP 수업 들어봤던 학생들이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과제는 레슨마다 한 개씩 꼭 나가요.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서 이번 주 과제에 관해서 얘기할 때도 이제 멘션을 할 텐데 설명을 좀 하자면 25분 온라인 수업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25분을 정도를 소요할 수 있는 난이도의 과제를 주어야만 온라인 수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대면 수업을 할 때는 그냥 기분 따라서 여러분들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진도가 오늘 많이 나갔으니까 굳이 과제를 안 줘도 되겠군요 라고 하면 과제 안 나간 날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면 진도를 못 나가면 과제로 이제 좀 더 많이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 유연성이 있는데 온라인 과제의 경우에는 뭔가 더 룰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과제를 주기 싫다 그래서 안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줘야 해요. 주래요. 과제 다 주래요. 그래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과제 많이 주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주라고 했으니까 주는 거예요. 물론 25분에 상응하는 게 아니라 뭐 50분, 1시간, 3시간 이렇게 더 큰, 더 비율이 많은 과제를 주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교수님들이 계시죠. 그러면은 이유가 당연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전공 수업이라든가 그렇다면 온라인 수업의 진행만으로는 그 범위를 다 포용할 수 없어서 과제를 많이 주시는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나는 이제 주기 싫어도 준다고요. 그거는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짜잔짜잔한 거를 그냥 귀찮게 하지? 그냥 한 번에 큰 거 하나 주고 말지 귀찮게. 이거 다 로그인해가지고 다 하나씩 제출하면 귀찮잖아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사실 25분 수업이 아니라 그냥 1시간 수업 한 두 개만 해놓고 두 개 아니죠. 한 처음 다 75분 수업 하나 그냥 통으로 그냥 놓고 해놓고 그냥 끝냈으면 좋겠는데 다 새로 등록하고 업로드하고 시간 재고 뭐 일이 두 배, 세 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밥 먹으면 되는데 한 숟가락마다 유부초밥 싸는 기분이에요. 유부초밥 싸봤어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남주 때는 유부초밥 잘 싸죠. 근데 이제 본인이 먹을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밥 이쪽에다 놓고 유부 이렇게 유부 조미 된 유부 저쪽에다 놓고 더 귀찮으면 그냥 유부 다 잘라가지고 쓱쓱 비벼서 먹죠. 이거 내 얘기입니까? 자취생들의 얘기예요. 내 얘기만이 아니라 그냥 자취생들의 얘기죠. 괜히 옛날에 엄마가 해줬던 유부초밥 생각나서
요거 사고 이렇고 저렇고 하다 보면 김밥 그냥 한 줄 사는 것보다 더 돈이 많이 되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요. 자, 자취하는 학생들 아니면 엄마 아빠 손 안 빌리고 요리를 해먹는 학생들 응원합니다. 엄마 아빠 손 안 빌리고 엄마 아빠 손을 빌리고 하는 학생들도 괜찮아요. 죄책감 뭐 느낄 거 없어요. 충분히 누리시고 충분히 해드리면 돼요. 괜찮아요. 해드리세요. 여러분들 유부초밥 만들어드리면 되죠. 그쵸? 쓰다는 짓 하지 말고 그냥 공부나 해 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고등학생 때만 들었던 얘기지 이제 더 이상 안 하실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교재와 온라인 수업 macmillaneducationeverywhere.com 가입은 필수입니다. 언제까지? 9월 10일까지 이거 잘못해요. 세프템버입니다. 잘못 읽을 뻔했어요. 9월 10일 목요일 6시까지 모두 준비합니다. 이게 과제란 얘기예요. 다음 주 이제 to be continued죠. 곧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reading and writing 연습 이 코스는 스케폴 넘버 1 second education reading and writing 교재로 이제 진행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범인은 1과 3과 5과 7과 뭐 이런 식으로 될 건데 굳이 사과를 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1과 3과 하다가 이유 괜찮은 것 같으면 사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뭐 내가 1과 하고 있는데 사과 예습하고 있는 학생은 없잖아요. 그죠? 나 공부했는데 왜 이거 안 하고 넘어가라는 학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는 수업만 잘 하세요. 예습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복습만 잘해도 됩니다. 과제하고 자 아직 이번 주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못했네요. 하지만 조금 이따가 다음 비디오에서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죠. 맥밀런 에듀케이션 앱이에요. 자, 유닛 1. 아, 이것도 그냥 책 보면서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리딩 앤 라이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출석 20%, 그 다음에 시험 30%, 그 다음에 기말 30%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 30, 30 하면 60, 80 60에 80이죠. 그러면 과제 10%,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또는 에세이 10% 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봤자 사실 여러분들한테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쓴 라이팅한 거를 여러분들이 리딩 해주면 되는 거예요. 보통 프레젠테이션은 그걸 안 보죠. 원고를 보지 않고 외워서 달달 외워서 아주 힘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은 여러분들이 쓴 글에 여러분들이 읽으면 됩니다. 그냥 reading and writing practice가 많대요. 그죠? 그래서 reading and writing practice presentation이 10%. 그거 왜 여기다 얘기 안 했을까요? 다음 비디오에다 얘기해 주는 걸 지금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reading and writing presentation 10% 가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정하는 토픽, 우리와 함께 정하는 그런 토픽에 관해서 이제 본인의 얘기일 거예요. 이거 리서치를 하는 걸 시키진 않아요. 왜냐면 리서치를 할 경우에는 그냥 보통 카피 앤 페이스입니다. 그냥 다 저작권 침해, 침해 그냥 생짜로 다 어디다 베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인용하는지 인용법도 잘 모르고, 어쨌든, 그냥 머리 아픈 일이에요. 그냥 본인 얘기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머리 안 아프고. 자, 여러분들에 관한 얘기가 될 거고, 그 토픽으로 인해서, 5분짜리 할까요? 5분이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을까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Too much죠? 너무합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3분으로 합시다. 3분 이상. 3분 미만 하면 하지 말아요. 자, 3분 이상 프레젠테이션 지금 얘기 나가고 있습니다. 3분 이상 본인의 스토리를 쓴 거를 본인이 읽으면 됩니다. 여기에 관한 얘기는 조금 더 자세히 다음 비디오에서 해줄게요. 그게 10%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출석 20%. 이거는 누구나 관계없이 다 20%죠.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과제 10,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10. 이렇게 갑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죠? 네.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보죠.